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딱딱한 거 말고 조금 가벼운 거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진지한 것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스타 인사이더라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재미있는 보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비행기에서 추태를 부리다가 쫓겨난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일단. 비행기에서 왜 쫓겨났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 쫓겨난 건 아니지만, 그쵸? 비행기를 그, 마카다미안 너츠 때문에 회항시켰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쵸? 갑질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그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스타들이 비행기에서 추태를 부린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네. 자, 볼까요, 한번?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꽤 신나겠지만 자주 타면 스트레스가 느는 법이다. 그쵸, 여러분. 비행기 뭐 1년에 한 번 정도 타면 신나죠, 여행 갈 때. 근데 뭐 자기가 일 때문에 가야 되거나 뭐 그러면 짜증나죠, 그쵸? 그래도 뭐 어떨 때는 열몇 시간씩 앉아있고 그래야 되면 아주 그냥 미친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에서 앉아서 여행하는 스타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느낀다. 아, 나 퍼스트 클래스에 타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나? 하지만 스트레스를 분노와 잘못된 행동으로 발산하면 이제 쫓겨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바비 브라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2019년 보비 브라운은 술에 몹시 취한 채로 제트블루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직원들로부터 쫓겨났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술에 취하면 직원들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거. 그는 혐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그의 형은 2016년에 사망했다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나 보죠. 그죠? 보비 브라운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나 봅니다. 나오미 캠벨 오랜만에 보네. 예, 모델이죠. 자신이 2008년 나오미 캠벨은 자신의 짐이 기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동을 부렸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이 사람 자기 잘못 아닌가 그러면? 예, 왜 난동을 부려? 그죠? 그래서 나오미 캠벨은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네요. 내 짐 찾아! 막 이러면서, 그죠? 대단한 에고이스트네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끌어내려는 경찰과 싸움을 벌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싸웠나 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그거인데? 헨리팔스에서 나온 그 영국 배우인데? 이 사람. 헨리팔스 역으로 나왔죠? 아일랜드 배우라고 하네요. 2010년 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렸다. 헨리 8세라고 착각했나?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의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 퍼스트 클래스의 라운지, 비행기 안에 그건가? 라운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공항에서, 공항? 비행기가 아니라 공항에서? 공항에서 라운지 같은 데서, 그죠? 있잖아요, 그런데. 또 VIP만 받는 그런 라운지에서, 그죠? 그럼 뭐 술 같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뭐 마시다가, 그죠? 난동을 부르고. 누구야 이 사람? 케이트 모스 이 사람도 배우죠. 케이트 모스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광고 모델로 활약했다. 하지만 그녀는 2015년 공항에서 난동을 부렸다. 왜 난동을 부렸을까요? 그러니까 케이트 모스는 이지젯 항공에 탑승했는데 항공 승무원으로부터 술 반입을 제지당했다. 술 관련해서 문제가 많네, 그쵸? 그래서 화가 난 케이트 모스는 분노를 터뜨렸다. 그래서 결국 기내 밖으로 연행됐다. 술 문제가 많구나. 술 취해가지고죠.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1994년 무화과 총을 지니고 기내에 탑승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리고 왜 그녀는이라고 그러지? 그는 결국 체포되어 3일 동안 사회봉사를 해야 했다.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여자인이었나요? 근데 왜 그녀라고 하지? 성 바꿨나? 타라 리드, 이 사람 잘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파이에 출연한 타라 리드. 난 잘 모릅니다, 이 사람. 올해 초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그녀는 잘못된 좌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격분을 드러냈다. 야, 대단합니다. 그냥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어 이러는 거죠. 엘릭 볼드윈은 2011년에 기내에서 드라마를 썼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근데 기내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했구나. 아이패드 사용을 중지하라는 승무원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주파수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자기기 꺼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엘릭 볼드윈은 화가 나서 트위터에 아메리칸 항공의 승무원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나를 괴롭혔다. 하여튼 성격이 대단하네요, 그죠?
다음에 이 사람 누구야? 코트니 러브. 아, 코트니 러브 대단한 가수죠. 2003년에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왜 그러죠? 그녀는 언쟁을 벌인 뒤 좌석 벨트를 매는 것을 거절했다. 야, 그럼 자기만 손해인데, 그죠? 이런 거. 자, 날아가다가 사고 당하면, 그죠? 왜 그랬을까? 퍼기? 이 사람 모르겠다. 2007년 버진 애틀랜틱 항공을 이용하려던 퍼기가 탑승 거부를 받았다. 그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걷기도 힘들어했는데 심지어 승무원과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오, 술 때문에 문제가 되네. 데이비드 하셀허프. 이 사람 그거죠.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에 나왔던 사람인데 2006년에 사고를 터뜨렸다. 평소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광고가 많이 나오냐. 그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당시 아침 7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해 있었다고 한다. 아, 그렇군. 역시 이렇게 술 취한 스타들이 많네. 그런데 그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공항에서도 술 취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아, 비행기 타고 있는 동안에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막 마시는, 그죠? 그러다 한 잔 두 잔 하다가 더 마시게 되고, 그래서 만취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죠, 그죠? 보니까. 조시 도멜이라는 이 사람은 2010년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핸드폰을 끄라는 승무원의 말을 무시했다. 결국 그는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이게 쫓겨날 만하죠. 그렇죠? 왜 그거 말을 안 들어. 어멘다 바인즈. 이 사람 뭐하는 사람 모르겠네. 이 사람 201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 제트기에 탑승하는 것을 제지당했다. 오, 자기 건데도 제지당했나. 아, 자기 게 아니라 제트기, 개인 제트기. 그녀는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신분증이 없었다. 심지어 조종사에게 자신을 구글에 검색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 유명한 사람이야.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게 내 신분증이야. 이러다가 그냥 제지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블랙차이나. 이거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한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녀는 승무원과 술에 취한 채로 언쟁했다고 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승무원하고 언쟁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사실은 기내 안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뭐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죠. 셀바 블레어. 이 사람은 응급구조사의 의견에 따라서 탑승 거부를 받았다. 이 사람 왜 그러냐? 김내에서 갑작스러운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 약간 발작 증세가 있나? 공항 발작 같은 게 있나? 라마 오돔. 이 사람은 은퇴한 농구선수라고 하네요. 2016년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심지어 비행기에 이륙하기 전에 구토를 했다고 한다. 자리에서 구토를 했나? 야. 이거 뭐 짤없죠, 그죠? 진짜 그 술 취한 게 많다, 그죠? 케빈 스미스라고 하는 이분은 너무 큰 몸집 때문에 비행기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뭐야, 제일 재밌네. 이게 뭐야, 이거. 케빈 스미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난 뚱뚱합니다.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라는 말을. 야, 뭐 하는 분이죠? 케빈 스미스. 돌로레스 오리오더는 아일랜드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왜 그랬을까요? 가수인가 본데요. 그쵸? 승무원을 모욕했고 결국 셰넌 공항에서 체포됐다. 아,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승무원을 모욕하고 그래. 그죠? 칸디는 2016년 하와이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스터리네 이건. 그쵸? 그다음에 이 사람 빌리 조 암스트롱. 그린데이의 리드 보컬. 그죠? 2011년 바지를 너무 내려 입었다는 유럽 기내에서 쫓겨났다. 얼마나 내려 입었지? 엉덩이 다 보일 정도로 내려 입었나? 보통 내려 입어서는 쫓겨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런 이유로도 쫓겨나는구나. 신기하다. 제임스 케네디. 케네디. 로스앤젤레스를 향하는 비행기에서 탑승 거부를 받았다. 매우 취한 상태다. 여러분, 역시 주취 상태. 그죠? 제라드 바르 뒤에는 물병을 일으켜서 소변을 처리하고 하다가 난장판을 일으켰다. 이 사람 왜 이러냐, 그죠? 별하별 일이 다 있네, 그죠?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아내, 이바나 트럼프는 비행기와 썩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왜 그러지? 와, 무섭게 생겼다. 이바나 트럼프는 2009년 기내에서 성질을 부렸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심지어 아이들에게 어린 자식분이라는 욕설을 날렸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야, 진짜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네. 근데 제일 많은 건 역시 주취 상태네. 주취. 그죠? 취한 상태에서 난동 부리는 거,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절대 술을 마시고 비행기 타거나 비행기 안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